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발로란트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롤을 만든 라이엇에서 새로 만든 FPS 게임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그겁니다. 과연 발로란트가 나오면은 오버워치가 망할까요? 과연 오버워치는 발로란트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한번 제가 파헤쳐보기 위해서 빠르게 발로란트를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합니다. 아, 민망해라. 참고 여러분들, 발로란트 제가 한국 유튜버 최초로 했었습니다.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뜨뜨님이랑 김블루가 있었는데 지금 저는 참고로 혼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때 같이 했던 그 마음으로 듣고 있어 뜨뜨뜨뜨? 보고 있어 김블루? 그때처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참고로 뜨뜨뜨뜨 김지원 김블루는 발로란트 직원한테 졌다. 기본 이동부터 시작하겠다. 자, 그때랑 좀 달라지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과연 이 발로란트에 은해서 오버워치는 망할 것인가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지는 아직 정리 중이고. 뭐야 방금 이 기지는 아직 정리 중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총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버워치처럼 막 전기체 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 막 그냥 뭐 이상한 거 막 우와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총을 잘 써야 되는 게임입니다. 우선 로봇들을 쏴보. 분명치 승리할 수 있는 위치로 가라. 에임이 오케이. 아, 좋아요. 자,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두 번 튕기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따가워. 뭐 이런 식으로 스킬을 날릴 수 있어요. 스킬을 날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킬들이 뭐냐면은 오버워치처럼 막 누구처럼 야! 탕! 막 이러거나 막 파밍을 이겨! 으아! 하고 나간다던가 그런 거만큼 스킬이 막 엄청 사기적이진 않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레인보우 6의 조금 상위호환? 그 느낌이고 오버워치처럼 막 스킬이 엄청 중요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비교적으로 한번 일단 게임을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게임 바로 찼네. 와, 게임은 바로 찼네. CBT인데 클로즈 베타 테스트인데 바로 찼네. 이렇게 캐릭터도 있고요. 피닉스, 불꽃 능력, 불꽃 카리스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김지원이겠니? 만났으면 진짜 팬티 벗고 돌아다닌다 진짜면은. 우하하, 나 김지원 맞음. 키키 하이 캐리 해라, 알았지? 뭐야 플레이어가 요원을 선택하지 않았대. 그거 아쉽게 됐다. 다음에 보자. 자, 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 봐. 포인트가 6개 있지. 그러면 킬하면 올라가고 맵에 있는 구슬을 먹으면 올라갑니다. 구매 중이다. 알았다. 그리고 특징, 이거 방벽 때리고 있음 애들. 잉? 잉? 자, 해서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따, 어렵다. 일단 스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시, 화염 장벽 장착합니다. 발사 앞으로 이동하는 열조가 일렬로 생성하여 시야 차단하고 통과를 플레이하게 피해를 입힙니다. 슈가 커브볼 2를 화염물을 장착합니다. 발사 1초씩만 지나가다 땅에 닿으면 폭발하는 확률이 유지합니다. 폭발치를 유지시면은 저기 피해줍니다. 오케이, 예를 들었어. 알아들었어. 자, 커브볼. 오케이, 잡았어. 나 잘했는데. 방어구도 사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 방어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방어구. 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냐? 상대를 킬해야 됩니다. 킬하려면 어떻게 되냐? 잘해야 됩니다. 결국 실력이 좋아야 돼요. 이거 아까 그거죠.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씨가. 아, 이렇게 벽을 만드는 거야. 시야도 가리고, 여기 닿으면 아뜨거 하는 거. 오케이. 오면 바로 죽인다.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두 명 잡았어. 궁극기 뭐야? 죽으면은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게. 자, 스나, 여기 스나가 사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스나 쓰레기네. 얘들아, 뭉쳐. 같이 다녀야 해. 알았어? 이번 판 이기면 걔넨 키스권 쏜. 오케이, 방어 커브볼 던진 다음에 상대의 시야를 방해한 다음에 바로 잡아버리니 센스 보셨습니까? 자강두천 뭡니? 나이스! 쉐제! 나 좀 하는데! 그니까 얘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부하이남 아시죠? 그 네이버 웨이턴 부하이남
그 부하의 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설치를 해요. 어, 잠깐, 벌써 설치하면 안 되잖아! 아이고, 벌써 설치해버렸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총이 안 좋다, 총이 안 좋았다, 방금은. 난 잘했는데 총이 안 좋았다, 이 말이야. 벽이 안 보이니까 나는 들어가서. 아, 오 마이 갓 김치!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쉬웠다랄까나? 아, 너 왜 칼을 들고 다니냐? 자, AU, A, B사이트, B사이트 들어간다, B사이트. 아, 깜짝이야, 놀래라. 얘들아, 좀 잘해보자. 알았지? 잘해보자. 나이스! 아씨 뭐야? 궁극기 개학각해. 오 마이 갓. 옆불을 받아! 어, 한 번에 가자 A로. A로 한 번에 간다. 아야 따가워! 아야 따가워! 아, 나 저 사람 너무 잘해. 오버를 해 뭘? 움직여서 좀 탄파침이 심하다고? 그런 게 어딨어? 오버친 그런 거 없어. 우리 각각 멋지는 그런 거 없어. 오케이 나이스. 충전이 필요해. 약 올라간다. 충전이 필요해. 장전 중인데 정나마 그때 오면 웃자니. 야, 나 나름 잘하고 있어. 1등이야 지금 킬. 어시스트도 1등이야. 이야. 장난 끝이야. 좋아서 나한테 맡겨. A는 나한테 맡겨. A는 기다려 기다려. 사람 가만 놀이 나이스. 적팀이 이기면 져요. 야, 그거 나도 알아. 나도 뇌가 있어 임마. 아 이거 아씨. 아, 왜 안 맞아? 이거 버그다, 버그. 이거 버그야. 아, 몰라, 버그야, 버그. 아, 몰라, 버그야, 이거 버그야. 이거 인정 못해, 이거 버그야, 버그, 버그. 나 인정 못해, 이거 버그야. 졌어? 젠장. 벌레들이라고? 야, 내가 1등 했마. 어디서 벌레라고 하고 있어? 1등하고 벌레라고 하던가. 2등 주제 어디서. 세상은 1등만 기억해, 2등은 기억하지 않아. 한 판만 더 해볼까? 근데 확실히,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 뭐야? PC에 문제가 발생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부 오류 정보 수집하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내 컴퓨터 돌려줘요. 뭐야? 끝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재원이었고요. 오늘 발로란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내 생각에는 말이지, 보시죠. 자, 오버워치는 발로란트 때문에 망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발로란트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게, 왜냐면은 발로란트랑 오버워치는 너무 다른 게임이에요. 너무 다른 게임입니다. 마치 같은 초콜릿이어도 민트 초코랑 화이트 초코랑 다르듯이, 민초가 더 맛있듯이 다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가 망했다, 만약에 오버워치가 망한다면은 발로란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한 겁니다. 굳이 누구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망한 겁니다. 예, 그냥 오버워치가 망하면은 오버워치가 운영을 개판같이 해가지고 신캐 더럽게 한다고, 맵도 더럽게 한다고, 컨텐츠도 더럽게 한다고 망하는 거지? 발로란트 때문에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든 유저들이, 서든 카스 유저들이 발로란트로는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버워치 유저가 만약에 발로란트로 갔다, 그것은 발로란트 때문에 오버워치가 망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오버워치가 망게임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오버워치 유저들이 아 뭐하지 해서 발로란트로 넘어가는 거지? 발로란트가 오버워치를 뛰어넘기 때문인 거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의 의견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안녕!